어떻게 보면 화방살인마는 살인마 짓은 안 했어? 도와주려고 했지. 헤나를 놨으면 좀 화방살인마가 동생은 살려줬을 것 같은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2킬을 해버렸습니다. 화방이 왠지 착한 애였을 것 같아. 느낌이 일단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게 여기까지만 봐야겠다. 게임 사야지. 그렇게 그는 1시간 뒤에 다시 들어와서 엔딩까지 보고 떠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동틀역까지 10시간. 와, 어, 또 나왔어? 화방살인마? 여기 사시는 분 아니야? 저 주민 아니죠? 조졌네. 어? 아, 샘, 헤나의 가장 친한 친구. 성실한 배려진 넘친 모험적인 샘은 좋은 사람이네. 여자 이름 샘이냐? Hello? Someone there? 와, 뭐야? 누구야? 무슨 나무 위에 올라타 있나봐.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가는 길. 지금 9시 2분이야. 고맙습니다, 네임 여친님. 오른쪽 스틱으로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다. 움직여서 뭐해? 뭐 있어? 비명 한번 질렀습니다. 반짝이는 물체를 아 저거 진짜 스포하지만 진짜 진심 추측은 괜찮아. 같이 맞춰나가는 거는 시청자의 재미지. TV와 다른 인터넷 방송 채팅이 재미지. 그건 괜찮아. 문제는 뭐다? 여기서 이거 나오는데 손모가지. 문이 망가졌어. 넘어와 크리스. 야, 이걸 어떻게 넘어가? 미쳤어? 진짜야? 안 되지. 아, 이걸 넘어? 와, 난 이거 반이어도 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전하게 가야지. 여잔데 이거. 성실하다고 했는데 이거 많이 야자를 튀신 분 같은데 이거. 기어오르기. 잘 가네. 내가 보기엔 쌍둥이 자매 놀래키려고 친구들이 짜고 화방 코스튬 입고 쇼한 건데 의도치 않게 쌍둥이 자매들이 죽자 그날 친구들이 그 사건을 덮은 듯. 그 얘기는 절대 아니지. 그 친구들 인원수 다 있을 때 화방이 나왔었어. 걔는 뭔가 제 3의 인물이야. 그니까 궁금하죠. 나가면 안 돼 방송. 걔 이건 결말 영화 보면 애들아. 영화 보면 끝까지 무조건 봐야 되지. 그런 것처럼. 뭐야? 뭔데? 저건 어떻게 조작했어야 되지? Come on. Did you? 밥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봐. 응. 말짱. 응. 착한 인간. 아줌마. 만약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R버튼을 눌러 현재 목표를 보세요. 어, 샘. 현재 목표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이동하세요. 와, 관계 이런 것도 있어? 애슐리, 크리스, 에밀리, 제스. 제스랑 마이크랑 별로 안 좋네요. 나머지 애들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관대함이 있고 용감함이 있고 솔직하고 남자 성격인데 역시 남자 이름다워. 낭만적이 떨어지네. 여잔데
이건 뭐야? 네가 상관할 바인지. 이건 모아야 가능한가 보다. 이건 그거. 알고 보니 그 상남자인데? 능력치가 낭만이 없어. 솔직하고 관대하고 뭔가 화장실 가서 소변 묻어도 그냥 나올 것 같은, 웃음을 짓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남자랄까? 토창민과 나비 예언이 산맥에 살던 부족은 나비가 꿈과 미래 예언을 전달한다고 믿었다. 나비의 색상이 예언의 본질을 나타낸다. 죽음. 검은 나비는 꿈을 꾸는 이의 죽음을 예언한다. 위험. 붉은 나비는 위험한 사건을 경고한다. 상실. 갈색 나비는 친구들에게 일어날 비극을 예언한다. 인도. 노란 나비는 도움과 인도의 비전을 전한다. 행운. 흰 나비는 행운의 꿈을 가져온다. 지금 보니까 흰색, 노랑색 말고는 다 쓰레기야. 흰색, 노랑색 말고는. 아, 이거 또 나왔네. 집어. 집어. 이게 또 저거지? 무슨 나비인가 볼까, 이거는? 노랑 나비네. 인도의 토템. 뭐지 저게? 노랑 나비가.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 야, 노랑 나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야지만 된다 했던가? 노랑 나비가 뭐였지? 노랑 나비가 인도지?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였지? 남자가 쭈그려 있었는데. 조금 빨리 가자. 춥다. 와, 이거 뭐야? 네가. You're not in the bag, are you? 소리 봐. What do we have here? 훔쳐 봐야지. 이거는 사람 심리가 있지. 전화가 오는데. 이거 뭐라 하겠어? 전화해서 누군가에서. 애슐리? 아, 깜짝이야. 애슐리에게 꽂힘. 아, 애슐리랑 좋아하는구나. 보호적인 유머감 있음, 체계적임. 깜짝이야. I'm sorry. Are you my secretary? I was buzzing. Cool. Well, thanks for letting me know. I can take it from here. 뭐야? 무슨 집 라인이라도 있냐? Beauties is not the word that comes to mind. Why is this even here? 뭐가 있다는 거야? What the hell is a shooting range doing at the base of a ski lodge? 아, 사격장? 미친 착권이야. Grizzly Adams or something. Wanna try? Now you go ahead, Grizzly. 와, 이런 데서 착권 쏘면은 밤에 늑대 오는 거 아니냐? 와. 오른쪽 스틱 사용을 조정하고 알트 버튼 눌러 쏘세요. 뭘 맞춰? 아, 이거 시간 제한 있는 거구나. 뱀. 너무 쉽다. 나 내일 예비군 가는데 연습하네. 이제 호랑색 엉덩이 까버리고 싶다. I don't think so, girl.
남자가 저러면 진짜 여자들 진짜 싫어한다는데. 남자들의 단점 뭔지 알아? 여자들이 칭찬해줄 때 그만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꼭 오버해서 점수를 깎지. 잠깐만, 이거 다람쥐 있는 거야 여기? 저 오른쪽에 저거 다람쥐 나온 거 아니야? Nice shot. Your ass just got sacked. 실수로 다람쥐 손을 보란 거지. Wait, I'm just getting the hang of this. Come on, Chris, the cable car. 좋았어, 나의 촉은 좋았어. 가자. 아,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네, 사람이. 이 8명이 모두 다 주인공인 거야. 메인은 저 여자인 것 같은데 다 스토리를 결정할 수 있구만. 후배 중 빅터 밀그램, 성별 남성, 신장 188cm. 마지막 거치 장소 블랙우드 파인즈. 마지막 목격이 1998년 3월 16일. 지금이 몇 년이지? 1급 방화 혐의 및 다수의 살인 협박으로 수배함. 아, 얘가 갠가 본데. 화방 살인마인가 본데. 파이어벳 갠가 본데. 위험한 범죄자이며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블랙우드 지방 경찰청으로 신속히 제보 바랍니다. 언티더는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단서를 모으고. 걔가 방화범이네. 어쩐지 그 화방을 들고 다니더라고. 샘이 크리스의 수신 메시지를 모음. 크리스가 샘 행동에 기분이 상함. 크리스가 다람쥐를 쏘지 않기로 결정함. 자연히 균형 상태로 남음. 되게 옛날 일이었네 그러면. 저시 이 시대 때 그게 있었단 말이야? 스마트폰이 그러면? 20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배경이? 저 수배지는 아니면 몇십 년 전 거일 수도 있어. He said that? What people? I don't know. He said they found people sleeping in the station one time. It's creepy. 그런가 보네요. 옛날 수배진가 보네요. 제일 둘이 먼저 도착한 거야? And I thought the car was closer. Guess we gotta wait. I'm trying to get the appeal of killing time. 이건 뭐야? How long is this gonna take? 블랙우드 파인즈 호텔 겸 휴양지, 건강한 심신을 위한 장소. 아, 시작할 때 2012년이라고 나왔었나? 그러면 20년 정도 됐네. 10년도 더 된 그거였네. 와, 이거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 나오면 개소름이겠다. 어, 왠지 뭐 나올 것 같지 않냐? 어, CCTV가 여기서 보일 수 있네. 가만 있어봐. 표가 뭐야? 케이블카로 이동하세요. 그럼 여기서 뭐 할 거 없는데? 나 같으면 반대편에 앉겠다. 균형 맞게 좀. 나 이런 거 타는 거 무서운데. Everyone together on the anniversary. I mean, Josh seemed really pumped about us all doing something, didn't he? Yeah, no, he definitely did.
I haven't seen him so excited about something in forever. Good, good. It's hard to tell with him, and I'm kind of been worried. No, it was a good idea. I hope everyone else feels the same way. We're all here, aren't we? Thanks, bro. Good talk. 진 남자야 남자. You know what? Let's just stop talking about what happened and enjoy the trip. You know what? You're right. You know how Josh and I met? No. Okay. Third grade. Josh sat in the back of the room. I sat in the front. We didn't even know each other existed. But the kid sitting next to Josh started strap snapping the training bra on the girl in front of him. So the teacher made him move to the front, where I was sitting. Okay, so? So I got moved to the back. Uh-huh. And next to Josh. That's how we met. I mean, and became friends to this day. A match made in heaven. If it weren't for the fact that Jeannie Simmons hit puberty like 3 years early, and on that day decided to wear a low-cut shirt that showed off her training bra, you could be riding in this cable car alone. Right now. Or we're talking to some other person entirely. Boom. Butterfly effect. 행노잼. 제스 마이크의 새 여자친구. 야, 마이크는 제스 안 좋아하는데? 미친 자신감 넘친 천진난만한 무례함. Boy, oh boy, oh boy. New people. Time to meet and greet. 자, 그리고 드립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강퇴당합니다. 조심하세요. 성드립 하시는 분들 강퇴당합니다. 자, 본인 방송에서 성드립 하시고요. 얘가 그 마이크 남자의 여자친구야. 오! 오! 와! 와, 미친. Jessica, over here! 은근 갑툭튀가 있네 이 게임이. 시작도 안 했는데 갇혔다고? 오 마이 갓. I thought we were goners. Another 10 minutes in there and I would have chewed off my own leg. Oh, sick, Chris. Look, I got a lot of meat on my bones. It's all muscle down here. Yeah, right. Hey, Chris. I'm just doing like Sam taught me. Other people's private thoughts are my own personal. 다른 사람의 은밀한 생각은 내 장난감이거든. My goodness. 뭐지? Seems that someone has a little crush on our good friend and dear class president Michael Monroe. 아, 마이클한테 주려고. And what kind of sizzling erotica might our Jessica be capable of imagining? 아, 잠깐만. 얘는 크리스구나. 야, 아니다. 아, 난 얘가 얘 그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야 잘못 봤다. 얘 마이클한테 주려고 편지 갖고 온 여자친구에서 마이클 여자친구에서 잘못 봤습니다. 얘 남자애는 크리스네요. 그 어떡하지? 그 주장 돌려주면 너무 애 같잖아. 그래 초딩 여자처럼 떼지 말자. 그래 이제는 남자를 물었으니까 이쯤에서 이제는 그래, 우리 사이를 고백해도 될 거야? Mike and M split. We're together. Whoa, drama. Not really. Pretty clear cut, actually. M's out. 그래, 연예인도 아닌데 뭐 사귄다는 말 하기가 뭐가 어려워? 알라이트, let's just get up to the lodge already. It's getting tired of all this nature and junk. 속초 우유 운유 운유님 고맙습니다. See who else is coming. You mean Mike? What? I mean, you know, whoever. Uh-huh. Sam? Did you see this view? I mean, holy cow. Sometimes I forget to just stop and take it all in. 끔찍한데 내가 볼 때 두 개까지 고맙습니다. Seriously, couldn't they have built the lodge like right where the cable car ends? 아이고! 짤짤이 고맙습니다. 에밀리, 마이크의 전 여친. 에밀리 좋아하던데 마이크가 전 여친인데 지성적인 유능함 설득력이 있어요. 와 진짜 딱 저건